이거 진짜 졸음이 간편해요. 제가 나섰습니다. 예. 여자가 예. 할 수 있을 만큼 네. 쉬운 방식.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두 분 남자 필요 없어요. 오. 여자 혼자. 여기 기둥에 보시면 구멍이 쫙 있어요. 53개 네. 구멍이 높이별로 있는데 네. 원하는 높이에다 딱 정하십시오. 예. 그런 다음에 함께 드리는 이 귀여운 망치로 보세요. 네. 오. 팡팡. 오, 끝났어요. 아니, 뭐, 벌써 끝났어요. 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해체하실 네. 때도 보세요, 고객님. 반대 방향으로 그냥 올리면,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오. 이게 어려우면 우리 네. 주부들 살림도 못해요.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잘하시네요.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해요. 되게 쉬워요. 자, 진짜. 이렇게 조립과 해체가 간편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아우. 예. 와, 바벨이에요, 바벨. 오, 야. 진짜, 진짜. 바벨. 어, 잠깐만. 어, 이거 걸어줘요. 어, 아유, 괜히 잘못 건드렸어. 어, 야, 이 정도로. 100kg의 하중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쌀이 지금요, 여러분, 네. 이게 총 20kg짜리가 네 부대인데, 네. 여러분, 저 이게 가능해요. 유민상 씨. 야. 직접 한번 좀 사시는 게 아니라. 리얼입니다, 리얼. 예. 제가 네. 100kg 하중 테스트를 완료했는데, 네. 지금. 어, 이거 안 무너지겠어요? 중요한 건 제가 100kg 넘는다는 거죠. 어, 진짜? 몇 kg 넘으세요? 제가 이게 자랑도 아닌데, 참 이게. 100. 네네네네. 자, 네, 안 좋습니다. 오! 자, 오, 발 다 들었어. 발 다 들었어. 발도 뗐어요. 어. 이야. 이야. 튼튼하단 얘기. 저는, 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키가 187인데요. 예. 몸무게도 비슷합니다. 고객님, 네. 제가 쉽게 했지만 예. 이렇게 튼튼하다는 거 믿고 쓰실 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 여성분들이 조립하셔도 아주 쉽게 아, 뭐 남편분들은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예.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튼튼한 그렇죠?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세탁기 있잖아요. 네.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공간이 이제 다 죽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공간을요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어? 네. 나타나 주세요. 네. 이거 진짜 집에서 예. 저희 집도 지금 그렇게 쓰고 네네. 있어요. 그렇죠. 이 공간들이 가만히 보면 멍하니 휑한 이게 쓸데가 없거든요. 이 죽는 공간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 웬만한 세탁기는 다 들어가지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상부장으로 쓰시면 세탁실 공간도 넓어지고요. 네. 이런 거 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그럼요. 깔끔하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쓰시는 공간이 또 어디냐면 창고 다용도실. 다용도실. 아. 부피 많이 차지하는 뭐 휴지라든가 아. 생수, 음료 이런 거 괜찮고요. 야, 공감돼 있다. 예, 우리 저 남자들은요 이런 거 장난감, 공구, 정동공구, 공구들 이런 네. 거랑 집에 이런 거 많아요. 저 안 쓰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맞아요. 쌓아놓는 것들. 그렇죠.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 진짜 보관할 데 없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부피가 그렇죠. 굉장히 네. 크잖아요. 이 부피를 예. 큰 거를 예. 높낮이 조절하실 수 있게 몇 단이죠? 네. 53단. 예. 그러니까 사이즈에 맞춰서 네. 선반의 높이를 다 조절하실 예.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주방에 아까 유민상 씨 표현으로 장식장으로 이렇게 쓰셨대요. 괜찮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예쁜 거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연예대상 같은 데서 트로피 받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마당에 이제 얻어 두기도 뭐 하거든요. 오. 그거 짜라라락 세워놓고 야. 집에 있는 거. 연예대상. 네. 야, 이게 이제 트로피 자랑하죠. 아, 그게 아닌데. 자, 짜놓고 그렇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거실장으로 쓰셔도 되는데요. 네. 저 조금만 좀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어, 한 세트처럼 원 아. 플러스 원 하시면요. 거실장이 딱 탄생이 돼요. 여기까지요. 네.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책장으로 쓰시고요. 이 높이가 1m80인데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그러나 네. 90cm, 90cm. 오호. 그러니까 이거는 키가 좀 작은 애들 방에 딱 낮게 세팅해주면 너무 좋은 거고요. 네. 주택 사시는 분들은 현관 앞에 이렇게 화분 선단 해놓으면 예. 너무 예쁘게 난이라든지 화초 키우기 좋잖아요. 아, 그렇죠.